안녕하세요. 숙다육TV입니다. 숙다육TV에 오신 여러분, 환영합니다. 러블리 로즈를 합식을 할 건데요. 러블리 로즈는 돌나물가구요. 학명은 에케베리아 속입니다. 또 러블리 로즈는 오므라진 장미를 닮아서 너무 예쁘죠. 러블리 로즈는 또 국내의 교배종 실생이고요. 또 잎꽂이도 잘 되고 꽃꽂이도 잘 되고 조금 우짤한 면이 있어요. 다방면에 또 인기도 올해도 최고였답니다. 그래서 저도 분갈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마사 깔았고요. 그 위에다가 저는 사냐초를 굵은 거를 더 깔을 거예요. 화분이 또 무거우면 제가 또 허리에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사냐초를 좀 많이 넣었고요. 또 이제 흙에다가도 배양토에다가도 사냐초를 더 넣었어요. 이렇게 해서 이제 합식을 할 거예요. 제가 3두짜리가 있었는데 그게 올 1월 달인가까지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치치랑 코코랑 이제 베란다에 나가서 이렇게 한 번씩 놀고 들어오고 하거든요.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. 3두짜리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?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러블리 로즈는 요번에 합식하는 게 전부입니다. 제가 잎꽂이도 여러 번 했고요. 또 합식도 두 번씩이나 했거든요. 근데 얘들이 겨울만 되면 얘네들이 크지도 않고 시들시들하다가 가거든요. 그래서 그 3두짜리가 최고로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가버렸거든요. 있죠. 조금 이게 통통하고 통통해요. 근데 얘는 흙이고 그래서 이건 다 빼고 얘는 뿌리도 지금 더 없어요. 다육이 구매한 곳은요, 엑스플랜트 예쁜 정원이라는 곳입니다. 원래 랜덤이었는데요, 제가 예쁜 것으로 좀 주십사 하고 했더니 그래도 거의 비슷한 애들로 보내주셨네요. 예쁜 정원님, 감사합니다. 조금 긴 걸로. 이렇게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. 통통한, 그러면 안 어울릴 것 같아요. 통통한 걸 심으면 또안 어울려요. 이거 뿌리 조금만 자를게요. 잘안 보이시죠? 이렇게 실방으로 하면은 좋을 텐데, 그쵸? 여러분이 코치 여기 그렇게 하실 건데 제가 어떤 분은 또 아예 모르신다 그러시더라고요. 그렇게 어려운 걸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알아봤냐면요. 요게 학명이 뭐죠? 국내산인가요? 뭐 이렇게 다 여쭤봤어요. 근데 이제 한 분은 이제 국내산 실생이라고 그러셨고 한 분은 국내산 교배종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. 저기 그 찾는 거 애가 잘안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쭤본 건데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버릴까요? 그리고 흙을 요수저에 있었는데 깜빡했네요.
러블리 로즈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싸지기를 기다려도 가격이 안 내려가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그냥 구매했답니다. 그걸 조금 넣어야지. 가벼워서 지금 이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면 이쁜 거 아닌가요? 이 정도면 이쁜 거 같은데요? 요거가 제일 크네요. 요거를 넣어볼까요? 얘 뿌리가 없어도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생길 거예요. 굳이 뿌리가 이거 하나 찝어 먹었네. 없어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. 얘 어차피 잘라갖고 얘도 뿌리 내린 거잖아요.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들어갔어요? 15개가 들어갔어요. 15개가 들어갔답니다. 요거 화분은 옛날에 사놓은 거거든요. 전부자의 자육사랑니 밴드에서 제가 이거를 사놨었는데, 뭐를 심어야 할까 많이 고민했는데, 마땅한 게 없었어요. 그래서 그냥 장에다가 모셔두고 있었거든요. 근데 딱 러블리 로즈를 딱 구매하고 보니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로 딱 덤집었답니다. 이러다가 빠른빠른 가겠어요? 이거 안 털리네. 네, 마사를 넣어야겠습니다. 제가 작년에 목 건사를 했더니 거의 다 폐사를 했어요. 잘 견디다가 제가 이제 뭐 작년에 제가 많이 애들을 보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많이 갔어요. 제가 좀 이따가 뭐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. 여기 가에다가 이렇게 넣고 밀어 이렇게 모아지게. 모아지게. 조금 작은 걸로 골라서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. 노력 중인데 다 굵어요. 네, 잎꽂이를 안 하는 이유가 요즘에 있죠. 했다가 놀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 그냥 엎어요. 그리고 또 끝까지 이제 얘네들이 가지를 못해. 겨울이면 얘네들이 자라지를 못해가지고 잎이 나왔다가 가는 거예요. 여름에도 계속 얘네들이 조금씩은 이제 햇빛을 보든가 해야 되는데 또 저희 집은 또 아래층이다 보니까 웃자람도 심해요. 굵으니까 조금 안 좋긴 안 좋네요. 요거 합식하는 데는 조금 너무 굵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는 잘못 찾나 봐요. 굵어요? 바위돌이에요, 바위돌. 이렇게 굵어요. 바위예요, 바위. 러블리 로즈가 진짜 올해 언제든지 러블리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. 제가 해년마다 이렇게 봐도 러블리 로즈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. 얘가 장미에 이렇게 오마주 피기 전에 그한 송이를 보는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끝마쳤어요. 자, 살짝 물뿜뿜이 하고 끝마칠게요. 이렇게 끝마쳤어요. 예쁘지 않나요? 자, 물뽕뽕이도 조금만 할게요. 영양제 살짝 한 방울 이렇게 했거든요. 그냥 살짝만 했으니까 그냥 위에 먼지 턴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. 여기 살짝 비틀어졌네. 이쁘게 잘 자라기를 기원하면서. 이쁘죠? 여러분, 오늘도
잘 되었죠? 여러분, 오늘도 행복하세요. 사랑합니다. 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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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야. 사랑합니다.